로비안카 건물, 모스크바에 있는 KGB 본부다. 잠복 요원들의 명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지하 30m 아래에 위치한 핵 방호 벙커 내부다. 유일한 출입구는 보안 엘리베이터 뿐이야. 제대로 된 출입 자격이 필요할 거다. 그건 벨리코프가 도와줄 거야. 벨리코프는 우리 편으로 KGB에서 거의 10년이나 일했어. 야만타워에서도 도와줬고, 이번에도 우리가 내미는 손을 잡아줄 거다.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인데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요?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니 위험이 있더라도 감수해야지. 벨리코프도 동의할 거야. 제임스, 벨리코프 연결해. 네, 벨리코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대사관이 아니군요. 하늘에 거의 도착했다. 벙커 출입 권한은? 문제는 항상 있지. 해결해. 아직이야. 잘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 아, 하나 더. 동베를린 정보원 하나가 전향하고 모스크바로 튀었어. 듣자니 놈이 오늘 루비안카에 있다는군. 우리 베를린 네트워크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빨리 제사법을 먹여야지. 좋아. 허드슨이 왜 믿고 맡기는지 알겠군. 지하실 입구에서 만나지. 벙커키 확보해도. 벨리코프 동지, 위층 회의실로 가셔야겠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동지께서 중앙위원회 일로 찾으십니다. 벨리코프 동지, 어서 앉게. 브레즈네프 총서기가 그러는데 새롭게 드러난 보안 상황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더군. KGB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위원회 국장들 중 한 명을 파견해 크라부첸코 대령의 조사를 감독하려고 하네. 초면이면 인사하게. 이무란 자카예프야. 감사합니다, 서기장 동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요. 우린 항상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신뢰와 충성은 무엇보다 신성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견해에 모두가 동의하진 않는 것 같군. 벨리코프 동지, 보안 책임자로서 자네가 이 쥐새끼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궁금하군. 어찌 돼가고 있나? 그래, 이 쥐새끼를 잡아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죽음으로 말이야. 배신자를 찾아낼 때까지는 벙커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게. 자카예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벙커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군요. 여러분의 희망과 두려움, 야망까지도요. 좋아. 철저히 시행하되 너무 괴롭히진 말도. 그럼 벨리코프, 조사가 시행되는 동안 누가 벙커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할까? 벨리코프 동지,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자네도 벙커 출입 금지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나, 에? 고르바초프 동지,
일단 지금으로서는 차르코프 장군만 벙커키를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 그리하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벙커키를 모두 회수하라고 이미 지시해뒀습니다. 벨리코프 동지, 자본주의자들이 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네. 우리 조국과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했어. 배신자를 꼭 찾아 배신의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할 겁니다. 가도 좋네, 벨리코프. 좋아, 이제 지하로 가서 애들로와 접선한다. 검색을 통과하려면 제복이 필요해. 둘을 터널로 유인해야겠군. 벨리코프다. 보일러실로 경비를 보내. 지금 당장! 진짜 올지 걱정했어. 나한테 뭐 선택권이 있나? 이 키카드로 벙커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어. 제복은 어떻게 됐어? 지금 오는 것 같다. 좋아, 내가 먼저 가서 주의를 끌지. 나머지는 알았어. 빨리 숨어. 깔끔하게 정해. 제복의 피부도 다 화살니까. 어이 어이, 이쪽에 왜 안전문이 열려있지? 이따위 정신 상태로 지금 대체 뭘 하자는 거야? 지금 보안이 강화돼서 다들 난리인데 똑바로 안 해? 자, 이제 가볼게. 필요한 건 다 구해줬어. 혹시 누가 막으면 소벌대장한테 가는 중이라고 말하면 돼. 가라, 이봐. 좀 지나가도 될까? 알겠습니다. 금속 탐지기로 안 돼. 돌아서 간다. 당신들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지? 지나가려면 검문소를 통과하시오. 검문에 예외는 있을 수 없소. 둘 다 이쪽으로 오시오.
동지, 검문을 위해 가방을 여기에 좀 올려주시겠소?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급하니까 비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네, 동지.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수색하라는 명령이니까. 동지, 차카이프가 찾고 있네. 여긴 내가 맞지? 알겠습니다, 동지. 왜 이렇게 늦었나, 벨리코프? 왔으면 됐지, 뭐. 얼마나 됐나? 아, 그렇구만.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보고를 해? 마침 잘 됐군. 나도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가서 전에 안부라도 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군. 새끼들을 특히 조심해야 돼. 챙겨. 올해를 반겨주진 않을 거다. 내 지시 기다려. 그리고 크라부첸코가 심지어 내 함정 무기 들여 죽군지.
놈들이 들어올 거야. 준비하나? 네. 가자, 벤.
시간 됐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를 하에 들쑤셔놨더군. 그럴 가치가 있었나? 에들러가 잠복요원들의 이름을 확보했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역시 잘 해냈어요. 말도 잘했어. 그렇죠. 하지만 팀의 긴장이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굴 상대하는지 잊은 것 같아요. 그럴지도. 잠복요원 중 하나가 그린라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테오드르 헤이스팅스.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던 핵공학자입니다. 놈이 헤이스팅스를 이용할 거라고 보는 건가? 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놈이 곧 페르세우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다들 주목. 테오도르 헤이스팅스의 움직임을 따라가니 이곳이 나왔다. 쿠바. 바로 우리 코앞이지. 쿠바 시골에 있는 정부 시설인데 지금은 비어있고 페르세우스가 거점으로 쓰고 있어요. 도난당한 핵도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카스트로가 묵인해줬겠군요. 나보다 먼저 저놈 잡으면 20달러 준다. 누구요? 카스트로? 페르세우스? 누구든. 놈이 미국 땅에 핵을 들이게 해선 절대로 안 돼. 여기서 페르세우스를 잡는다. 확실하게. 아들, 하던 일은 후딱 마무리해. 돌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오즈, 또 이상한 계획 세우는 거 아니지? 진짜로 내 계획은 항상 괜찮은 거 몰라. 왜 그래? 잠깐 상의하고 싶은 일이 좀 있어서요. 여보세요? 둘이서만. 준비됐어? 가지. 될 것 같은데? 예.